많은 분들이 요즘에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면 명상을 뭐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요, 배우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나도 명상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명상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 그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닌가? 내가 할수 있나? 이런데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그 궁금증이 다 해결되실 겁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명상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옛날 다른 영상에서도 명상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메타인지와 명상에 대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이 명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명상을 해야 되나?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쉽게 배우고 정말 금세 따라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명상을 생활화해야 되는 그런 현대사회가 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명상에도 그 종류가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심도 있게 할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간단한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명상을 왜 해야 되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명상이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그러한 이득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사실 명상을 하면 집중력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복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그러한 그 포용력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체적으로는요, 몸속의 면역세포가 더 좋아지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뇌의 구조까지 바뀌게 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명상이 좋다 안 좋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예, 이제는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데 왜안 하냐? 예, 사실 잘 몰라서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보면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사실 명상 그러면 약간 동양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동양의 어떤 철학, 동양 철학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좌선을 하고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 뭐 구글을 비롯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18% 정도라고 돼 있던가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2명이, 예,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거의 20%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렇게 점점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지금까지 명상이란 걸한 번도 안 해봤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꼭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상이 그럼 왜 효과가 있느냐?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와 힘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이 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과거에 안 좋은 일을 자꾸 떠올리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꾸 감정이 나빠지고요. 또는 미래에 생길 것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면서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는 순간에는요,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현재라는 것이 바로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런 의식을, 나의 그 의식 에너지죠. 그 주의를 어디다 기울이느냐? 현재에 내가 느끼는 거에 기울이면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그 순간에는 희한하게도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림과 동시에 훨씬 더 마음에 행복감과 편안함을 줄수 있다는 거고요. 몸과 마음에 그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나의 몸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몸.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찰 명상인데요. 뭘 관찰하냐면 나의 몸을 관찰합니다. 근데 몸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으로 내가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호흡을 통한 관찰 명상이 가장 쉽고 처음에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요.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지그치 감고서 그냥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할때내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배가 부르기도 하고 또 꺼지기도 하고 그러한 심호흡 속에서 그 몸의 움직임에다가 나의 모든 주의 집중을 해서 그것을 내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의력으로 관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배에다 집중을 해서 관찰하면 그 순간에는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현재 나의 몸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뇌를 쉬게 만들어주는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한 5분, 뭐 심호흡을 천천히 한 5번만 해도요. 몇 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10번 정도 천천히 하면요. 거의 뭐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심호흡을 10번 또는 뭐 20번까지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자체가 나의 뇌의 구조를 정말로 바꾸게 되고요. 전전두엽, 좌측 전전두엽이 두꺼워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활성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또 우리의 감정을 내가 깨닫는 메타인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전전두엽인데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별거 아닌 것 같은 명상인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희한하게 나의 과거와 미래를 벗어나서 뇌를 쉬게 해주면서 오로지 나의 현재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절대로 딴 생각이 난다고 해서 절대로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딴 생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예, 원래 정상이에요. 안 나는 사람은 도인입니다, 이미 도인.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예, 산속에 계시거나, 예, 그러십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딴 생각이 났을 때 전혀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되고요. 딴 생각이 났을 때,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깨닫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또딴 생각하잖아요? 깨닫고 또 돌아오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 훈련이고,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나의 감정 조절과 나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절대로 자책감 가지지 마시고 한번 하루에 5분 내지 10분씩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합니다. 사실은 뭐 쉬는 시간에 할 때도 있고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뭐 자기 전에도 좀할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한번 조금씩 이걸 하다 가다 보면은 정말 내 몸과 마음의 심신이 안정되는 걸 느끼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명상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꼭 추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